정말 말문이 막히는 오늘의 경기. 야, 저는 이럴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왜 소름이 끼치냐? 어제 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키움 불펜 문제에 대해서 라이브로 연습삼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제 나왔던 투수들이 오늘 그냥 연습삼아 다 나왔어요. 제 라이브도 연습삼아 했고, 그 라이브에 나왔던 선수들도 다 연습삼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투구를 막 해. 응? 그러니까 그냥 상대 타자들은 그냥 배팅볼인 줄 알고 그냥 다 쳐버리잖아요. 야, 진짜 오늘 경기가 진짜 우리 키움의 문제가 뭔지, 응? 불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맥키니, 응? 맥키니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맥키니는 기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좀 안정적이다, 진짜. 근데 이어서 나오는 하영민, 김성기, 이종민, 김건희, 김성진까지 어느 하나 1이닝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어요. 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영민 오늘 16투구하고 2실점, 0.1이닝. 김성기 15투구 0.2이닝. 이종민 17투구 0.1이닝 3실점. 김건희 17투구 3실점 0이닝. 김성진 12투구 0.2이닝. 아, 그나마 김성진이 낫네. 제가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뭐 하영민이고 김성기, 이종민, 김건희 이거 다 전력 외니까 그나마 하영민 써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오늘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고 맥키니를 그냥 불펜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깝지만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볼 때 정찬원을 불펜으로 쓴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맥키니를 불펜으로 써서 아예 중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키니 불펜 쓰고 김재웅, 임창민 이렇게 세 명에 김성진 등등등 나머지 써야 됩니다. 아, 지금 이대로면은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맥키니도 2실점 퀄리티 스타트 6이닝까지 막아줬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기는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어제랑 똑같이 역전당해서 100% 졌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선발이 잘 던져요. 네? 제가 뭐 재미로 뭐 재미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제 뭐 거꾸로 하라 이런 말도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맥키니를 중계로 쓰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뭐 2군에서 그나마 올린 선수들이 지금 뭐합니까? 이런 경기면은 1점, 2점 승부에서 절대 승부 못 지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자들도 지금 오늘 경기 봐봐요. 오늘 경기 10시 넘어서 끝났죠? 야수들도 수비하다가 지쳐서 못해. 오늘 이지영 6이닝 이후에 7회부터 교체됐는데 이지영 그냥 죽방 맞은 거밖에 없잖아요. 이지영 오늘 3이닝 동안 개고생했네 진짜. 불쌍해서 못 보겠어. 김건희가 나오자마자 초구에 그냥 이지영 죽방을 꽂았죠. 아유, 나머지 선수들 그 날라댕기는 존에 못 들어가는 그 공들 잡느라 이지영 진짜 팔 빠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지영 실하고 김지현 올리고 그거 했는데, 오늘 아니면 쉴 날도 없는데 맥키니 나왔을 때나 쉬어야 되는데, 이거 뭐 3이닝 동안 6이닝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만드니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키니야 못 자겠노? 응? 니 삐 없다. 키니야 너밖에 없다. 너가 중계 가야겠다. 지금 선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정말 답답하고, 아무튼 오늘 금요일 답답한 경기 보느라 고생하셨고, 오늘도 트라이, 내일도 트라이.